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갑구려. 반갑구만. 반갑구려. 반갑습니다. 구독하기는 눌렀는가? 받아줘서. 어? 바로 요 크림 까르보나라 떡볶이.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리고 요거는 마늘 직화 닭똥집. 마늘 직화 닭똥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새우튀김. 새우튀김. 그 다음에 요거는 오돌뼈 주먹밥. 오돌뼈 주먹밥입니다. 와, 정말. 제가 지금 오늘도 밥을 못 먹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게요. 이거를 주먹밥을 싸먹을까? 회의 또 간다고? 아, 그래요? 이거를 주먹밥을 싸먹을까요? 회의 잘하고 오십시오. 저기 여인아 씨, 얼마예요? 이거 100만원인데요? 농담이고. 이거 얼마지? 한 5만원? 네. 뭐라고? 이날 인방계 비대위 벌품 계산기 봤냐? 여캠 한 달에 1억 번다. 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 주먹밥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오돌뼈 주먹밥은 제가 그냥 밥을 퍼먹을게요. 밥을 퍼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크림 떡볶이, 여기에서 제가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 진짜 5만원인데? 맛있어. 여러분도 혹시 미친 부부 떡볶이 아세요? 진짜 맛있어. 와, 잠깐만. 와, 우리, 와. 와, 우리 이나정녀 팬님께서 500개를, 정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정말 잘하고 오시고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와, 정말 500개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솔직히 미친부부 떡볶이 아시나요? 여기 양도 되게 많고 떡볶이 되게 맛있는데. 아, 우리 팬분들도 매너도 좋고 정말 좋죠. 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셨나요? 나 여기 떡볶이 오늘 되게 오랜만에 시켰어요. 근데 내가 크림 떡볶이를 항상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보네요. 와, 어떡하지? 이번에는 마늘 직화 똥집. 7번가. 맵다. 이미지 메이커님 안녕하세요. 와, 요렇게 여기 안에 구운 마늘도 들어있어. 숙주나물 치킨 먹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여기 안에 청양고추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그거 한번 먹어보시지. 숙주나물치킨. 응? 숙주나물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구운 마늘. 이거 너무 맛있다. 크림 떡볶이? 어? 깜짝이야. 매일 신인상 추천하는데, 우리, 롤링님 정말 고마워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건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숙주나물 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크림 떡볶이에 베이컨 있어. 크림 떡볶이에, 요렇게 베이컨이 들어있어요. 꿀 사주세요님, 정말 고맙습니다. 와. 이나님 요즘에 왜한 끼밖에 안 먹어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완전 후덕 파우 쿰척쿰척 됐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잠깐만요. 누가 그러냐고, 사람들이. 요거를, 요 오돌뼈를 여기 크림 떡볶이에다가 싹 넣고, 이나 크다님 한개 고마워요. 이나님 메뉴 적으셔야죠. 적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적었어요. 메뉴 사라졌다고? 아닌데? 어? 아, 내가 메뉴를 안 적고 왜 이걸 적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크림 떡볶이. 크림 떡볶이 마늘 직화 똥집. 웅이네 오돌뼈. 그 다음에 뭐지? 새우튀김. 그 다음에 계란찜. 짠. 여러분들, 이렇게 크림 떡볶이랑, 요렇게, 오돌뼈? 다 흘렸나? 와. 완전. 아,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BJ님, 뭐왜 이런? 왜? 내 목이 왜요? 그리고 새우튀김. 새우튀김. 완전 바삭바삭해. 아니,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근데 이거 새우튀김이 여러분들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왜 삐졌다고요? 제가 예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은 새우튀김이 새우를 그대로 튀겨주는 거 있잖아요. 응? 새우튀김 여기 떡볶이집 거. 떡볶이집에 사이드 메뉴. 저손 진짜 쪼만해요. 새우가 얼마 안 들었다고? 새우가 얼마 안 들었긴 한데. 소인이 진짜 쪼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 너무 행복하다. 총 가격은 대략 5만 원 정도? 5만 몇천 원? 오돌뼈. 여기 있는데, 여기 오돌뼈 밥이랑 비볐어요.
제가 먹다가 자꾸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아, 새우 머리가 맛있다고? 새우 머리가 맛있나? 새우 머리를 나 내국물이 뭐야? 내국물이 뭐야? 이게 그 새우는 머리에 내장이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 아, 완전 맛있어. 정말 행복하다. 응? 새우 머리에 영양소가 많이 들었어요. 푹푹 떠서 먹을까요? 오케이. 이거를 소스가 안 마르게 요렇게 저어주면서 이걸 푹 떠서 인나님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오세요. 산토끼래. 키토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새우에. 계란 으깨 먹어야겠다. 으깨서. 산토끼가 아니고 키토산. 이나님 오늘 강남 갔어요? 강남 안 갔어요? 강남이 아니라 송도 우리 집에 박혀 있었죠. 떡볶이는 미친 부부 떡볶이라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양도 많고 진짜 맛있어요. 이나님 토끼고기 먹어봤어요? 토끼고기 안 먹어봤는데? 이름이 미친 부부 돈가스 미친 부부 떡볶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왜 이름을 진짜 그렇게 지었을까? 탑그레이드님, 술안주를 다 모아놨네. 술 땡긴다. 저도 한잔 땡기네요, 오늘. 근데 여기가 되게 양도 많고 싸고 맛있고 이래가지고 미친 부부인가 보다. 여기가 엽떡보다 양이 더 많아요. 기억의 에버린님, 오늘 학교에서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와. 나도 에버랜드 가고 싶다. 어? 머리 염색했죠? 영혼이 없다님, 나 진짜 가고 싶다. 저 놀이기구 진짜 잘 타요. 에버랜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롯데월드보다 에버랜드가 더 좋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다. 놀이기구 못 타시는 분. 와, 똥집 진짜 맛있네요. 아, 요렇게 밑에 요게 깔려있구나. 밑에 양파랑 마늘이랑. 진짜? 못하시는 분 많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무슨 놀이기구가 제일 무서워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거. 티익스프레스? 그건 타봤는데? 티익스프레스는 처음에 내려올 때 그때만 제일 무섭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고, 근데? 비슷하던데? 청룡열차? 청룡열차, 와, 오랜만에 들어본다. 응? 오래된 엘리베이터요.
아미님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이번에 무슨 그 뭐지? 흐름라이든가 그거 뭐 새로 나왔다던데 타보고 싶다. 원래 놀이동산은 겨울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미도 바이킹? 내가 한번 진짜 타보고 싶은 게 월미도 바이킹이야. 응? 제가 어렸을 때 대구에 살았잖아요. 대구에 우방타워랜드 가면은 탬버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동그란 거 있잖아, 탬버린. 그때 갓 나왔을 때 타봤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아, 진짜 정말 재밌어. 우방타워랜드. 탬버린이. 근데 그때 옛날에는 그 사회자도 진짜 재밌게 했어. 진짜? 탬버린 없어졌어? 왜? 탬버린 왜 없어졌지? 약간 그 디스코 팡팡 같은 게 옛날에는 그거를 탬버린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디스코 팡팡으로 바뀌었어? 내가 왜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아니, 없어졌다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 되지. 어? 왜? 아니, 그럼 이름이 바뀐 건데, 없어진 게 아니고. 아, 진짜? 닭똥집은 웅인 오돌뼈에 파는 마늘지카 닭똥집입니다. 응? 진짜 겨울에 한겨울에 놀이동산 가면 정말 재밌는데. 혼자 살아요, 저는. 아, 귀 떨어진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뭐지? 아틀란티스 들어봤는데? 아틀란티스? 이나는 남자랑 사귈 때밥 먹으러 가면 양껏 먹어? 보아라니. 이나야, 카멜백 알아? 우왕타워랜드 카멜백 알죠? 당연히. 카멜백 얼마나 재밌는데. 아틀란티스, 그거, 놀이기구. 와, 진짜 오랜만에 든다, 카멜백. 옛날 사람 인증이라고? 근데 뭐 나는 93년생인데, 뭐내 나이 친구들은 다 알지, 뭐. 근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은 하루에 5개도 못할 것 같아. 그 뭐지? 줄이 너무 길어. 93년생입니까? 모릅니까? 73이야. 아, 설명충님, 최근이야. 설명충, 최근. 머리 바꿨어요. 자유형권이 돈이 아깝다고. 어렸을 때 놀이동산 가면 항상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마음껏 밤새도록 탔는데, 요즘에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5개도 못 타는 것 같아. 응? 젊은 사람들은 자차가 두번 타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평일날 가면 많이 살수 있어요? 평일날 가면은 학생들 많이 오던데, 아닌가? 만원님 안녕하세요.
이거 밥은 오돌뼈 주먹밥인데 저는 주먹밥을 안 만들고 그냥 퍼먹고 있습니다. 아, 이나야, 우방타워랜드에 알라딘 가봤어? 아, 가봤지. 당연히 가봤지. 알라딘, 어렸을 때 알라딘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 우리 태양마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여미 고맙습니다. 아, 요거는 계란찜입니다. 대목질 그만합시다. 공감이 안 돼. 금수저? 아닙니다.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나도 밥 먹었니? 반월당, 대구에 있는 반월당?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금수저의 기준이 뭡니까? 금수저랑 은수저, 동수저, 나무수저 기준이 뭡니까? 나 이거 플라스틱 같은데, 이거 플라스틱 수저인데요? 나는 하루에 진짜 몇 번은 저 질문을 받는 것 같아. 의자요? 의자 얼마에 샀냐고요? 이거 인터넷으로 9만 원인가? 이쯤은요, 어서오세요. 자기 집 차가 있으면? 아, 그러면 금수저입니까? 3대가 먹고 살수 있는 재력. 그게 금수저야? 그럼 난 아니야? 이사장님, 새우튀김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6,000원. 지금도 업로드 중이에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거 크림 떡볶이, 이거 미친 부부 떡볶이. 미친 부부 떡볶이. 우리 인튜브님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크림 떡볶이 이거 따로 주문한 겁니다. 여기에 미치모고 떡볶이에 크림 떡볶이, 그냥 빨간색 떡볶이, 카레 떡볶이, 그 다음에 짜장 떡볶이가 있는데 제가 카레도 맛있고 짜장도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크림 떡볶이가 더 땡겨서 했는데 카레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카레도 왠지 맛있을 것 같고 짜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체인점 아니야? 아, 그렇구나. 나 이거 되게 유명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나야, 넌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아닌데, 난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냥 맛있으면 다 좋아해요. 후. 저는 카레가 짱 좋아요. 근데 카레는 왠지 그 산문 카레만 날것 같은데? 그냥 머리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와, 머리 색깔 예쁘시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머리가 까맣다고, 너무 까맣다고, 귀신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염색을 조금 했어요. 정말 맛있어. 아, 미역 같았다고? 고마워. 진짜 미역 같았어? 진짜? 제가 약간, 아, 진짜? 근데 까만 머리, 완전 새까만 거는 솔직히 좀 힘들긴 하지. 이나님 시청자 의견 잘 반영해 주셔요.
이거 마이크 원래 있었는데? 명충님 긴말하지 마요. 이날 근데 왜 눈썹 염색을 안 했어? 저는 눈썹 염색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내 눈썹이 없어. 우리 대두왕님 50개 고맙습니다. 아니야, 눈썹이 있긴 있는데 보통 여자들은 눈썹을 그리잖아. 응? 대두원이 40개 또 고맙습니다. 이거 그림 되게 귀엽네요. 겨울이라고 눈사람 40개 정말 고마워요. 뭐야, 50, 40? 50개, 40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좀 다 씹고 말해라. 입안에 음식물 자 보인다. 아, 진짜? 몰랐어. 입을 가리고 말하겠습니다. 떡볶이 안 느끼해요. 까르보나라 떡볶이인데 이거 오돌뼈가 매콤해가지고 오돌뼈가 매워서 한 개도 안 느끼합니다. 아, 진짜? 콜라 끊었나요? 콜라 안 끊었어요. 콜라 끊으려고요, 이제. 완전히. 정말, 신의상 투표도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몇 시간 잤어? 오늘 많이 잤어. 몇 시간 잤는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머리 색깔? 이게 밀크 브라운인가? 초코 브라운인가? 그냥 갈색이에요. 어제 방송을 새벽 4시에 새벽 4시까지 해가지고 정말 늦게 잤어요. 뒤에 있는 콜라 지금 냉장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아구찜을 먹었는데 아 진짜? 아구찜 맛있어요. 해물찜도 맛있고. 진짜? 염색은 자기 눈동자 색깔보다 밝은 색으로 하면 잘 어울린대요. 리키범님 가지 마요. 그런 거구나.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자기 눈깔이래. 눈동자 색깔보다 밝은 색으로 염색하면 바나나 케이크님 고맙습니다. 대물님 삼겹살 5인분에다가 통닭 한 마리 라면 두 개 먹으면 푸드파이터 자격이 되나요? 푸드파이트 자격이 되는 걸 왜 나한테 묻지? 이거를 떠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삼겹살 5인분에다가 치킨 한 마리에다가 라면 두 개 먹으면 그냥 그거 아니야? 보통? 와, 우리 탑그레이드님! 와, 우리 탑그레이드님! 100점 만점! 100점! 따봉! 와, 우리 탑그레이드님 진짜 100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푸파 킬러라고요? 아니야. 제가 무슨 푸파 킬러예요? 까꿍 버렸냐고? 안 버렸어. 머리 진짜 왜. 우리 도돌님 고맙습니다. 크림 떡볶이 미친 부부 떡볶이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먹방 하는데 자꾸 진짜 입안이 보이는 것 같아. 넣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눈이 빨간 사람은 뭐 아, 우리 티아마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요미 고맙습니다. 근데 눈이 파란 백인들은 진짜 하얀색 머리에도 예쁘잖아. 은발을 해도 예쁘지 않나요? 눈 색깔이 밝을수록 그런가? 백인들은 우월함. 왜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인도 우월한 것 같은데? 눈 색깔이 진할수록 건강하다고 배웠어. 저는 눈이 약간 좀 갈색인데? 다 갈색 아닌가? 유나이님 어서 오세요. 이나야, 너도 가위 눌리나? 나 어제 가위 눌렸어. 헉! 진짜? 헐. 근데 신기한 거는, 가시 짜장님 고맙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언니는 눈이 되게 까만색이거든요. 눈이 약간 갈색기가 없고 왜 까만 사람 있잖아. 오늘은 눈물의 라면 방송 안에 2부 때할 수도 있어요. 어쩜 우리 설명충님 나랑 생각하는 게 저렇게 똑같을까? 언니 있어요. 신기해. 우리 가족은 눈이 좀더 갈색인데. 눈물의 라면이 뭐냐면은 눈물의 라면이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요즘 제가 좀 IMF 아니야? 요즘 약간 IMF 위기라 가지고 큰일 났어요. 웃어? 와, 진짜 바삭바삭거린다. 그니까. 와, 진짜 우리 태양만님께서 어디 갔어? 우리 태양만님
부분이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가 리액션 하도록 할게요. 우리 태양마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뭐? 구제금융이라고? 정말 일단 정말 참말로 진짜 참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이나님 머리 색깔 예뻐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눈물의 라면 먹방이었어요. 참말로 IMF인가 보다. 나만 IMF인 것 같아. 어? 아 이나추님 조용하세요. 근데 라면 찰지에 만나기 조용해. 식비가 진짜 많이 나가죠. 부침머리 하기 쉬워요. 부침머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우리 치킨레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가지고 근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응? 가족분들 중에서 똑같이 마시는 많이 드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없어. 나밖에 없어. 아 그래? 아 여러분들 진짜 신인상 추천 투표 한 번씩 진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응? 진짜 제가 받으면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정말 다 안아주고 싶은데. 시상식 혹시 시상식에 혹시 오시는 분 있나요? 아니야 진짜야. 혹시 오시는 분? 어? 어 진짜 프리어그 프리어그 같은 거 하려고. 응? 아 목다락 말고. 어? 어 프리어그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로요. 응? 목무 아니야. 후보 공개됐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 2015 방송 대상, 가서, 수상자 투표, 신인상, BJ 이낙장, 투표하기, 투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나님 번지점프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나짱 치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줄 없는 번지 점프라고?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구나. 근데 곧 있으면은 번지 점프를 하게 될 것 같아. 응? 진짜? 줄이 없는 번지 점프가 있어요? 어? 진짜? 밑에 그거 그물망이 있다고?
아니, 그물망이 있어도 죽으면 어떡해? 만약에 다른 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 헐. 어? 누가 1위예요? 와, 우리 꽃주마님 2개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친구봉알님 1개로 팬가 고맙습니다. 어? 아, 미안해. 읽었어. 줄 없는 거 잘못하면 진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순위가 어디 나와 있어요? 무슨 순위? 나 지금 순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내 순위는 일단 많이 떨어져가지고 웅이는 오돌뼈 혹시 사장님 성함이 최경웅인가요? 저 사장님 이름까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꽃주마님 반가워요. 완전 맛있습니다. 아, 순이 낚시야. 크림떡볶이 생각보다는 많이 느끼하지 않아요. 오늘은 머리가 좀 풍성합니까? 오늘 어제는 좀딱 달라붙었는데 오늘 내가 약간 힘좀 줘가지고 아, 너 놀리려고 낚시했어? 아, 흑채라니. 여러분들, 저 머리숱이 정말 많아요. 앞머리는 일부러 이렇게 자른 거고, 숱이 이렇게 자른 거고, 저 머리 뒤에 머리숱이 정말 많습니다. 막걸리 아니, 막걸리가 아니라 쿨피스예요, 쿨피스. 크림떡볶이 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막걸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들의, 와. 왜 오뎅밖에 없지? 저 요구르트 50개 따른 것 같아요. 요구르트 막걸리 같은 거? 저는 어묵보다 떡을 좋아해가지고, 이나야 크림 떡볶이에 라면 사리 넣으면은 크림 스파게티 되는 거 아니냐? 언니 2차 먹방 때 라면 먹어요? 또뭐 먹을 거예요? 같이 먹게요. 아, 저는 이제 2차 먹방 먹는 게 당연한 게된 거구나? 내가 2차 먹방 한게 너무 당연한 게 됐어. 내가 요즘에 약간 IMF라 가지고 2차 먹방 때는 또 눈물의 라면을 먹겠죠. 왜 내가 왜 유인하지? 나 유인은 안 닮았는데? 한 개도 안 닮았는데? 금반지 팔으셔야 할 때. 이거 그냥 금속이에요. 아, 우리 혜리님 고맙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무슨 별풍을 유인해요. 그러면 IMF가 아니겠지.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유도를 하면 전혀 안 먹힌다는 거. 진짜. 아, 진짜? 아, 우리 에봉이님, 고로그님 고맙습니다. 유도의 스킬이 부족해. 나 유도하는 것좀 알려주세요. 질척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갈수록 제가 순위가 아주 뚝뚝 떨어져가지고 미치겠어. 물론 순위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고로그님 초콜릿 35개 고맙습니다. 요즘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게. 그러게요. 그래도 그냥 꾸준히 초심 잃지 않고 IMF가 와도 IMF가 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요거 밥. 쨍쨍어 할머니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 뭐 먹어? 여기 적혀 있어. 아, 이건 오돌뼈예요. 오돌뼈를 밥이랑 주먹밥처럼 섞어가지고 먹은 겁니다. 와, 진짜. 아, 무스 패킹. 언니 얼굴을 더 크게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지금은 음식 때문에 그렇고, 먹방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도 얼굴을 정말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참치덮밥, 참치. 참치덮밥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참치회 덮밥이라고 이렇게 메뉴를 갖고 왔는데, 그 뭐지? 마트에서 분명히 참치회 덮밥 이렇게 딱 적혀 있어서 사왔는데, 밥이 없어. 밥이 없고, 참치 무침만 있었습니다. 참치 덮밥에 밥이 없는 덮밥. 응? 참치도 별로 안 들어있었어. 그냥 상추랑 양파만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장에 그거 묻혀서 먹었죠. 집 밥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라는 거였어. 응? 진짜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참치회 그 무침이라고 적혀놓던가, 덮밥이라고 적어놔서. 크림떡볶이에 계란 들어간 건가요? 네. 계란. 요거 계란. 운동 따로 합니까? 운동은 훌라후프랑 분노의 맞춤. 제가 원래는 계란 한 입에 먹으라고요? 그럼 팬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봉준님이랑 합방 안 해요. 예전에 합방 한번 했습니다. 분노의 맞춤.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조금 IMF 위기라서 정말, 정말.
정말 막춤도 방송하나요? 막춤 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기 웹툰님. 근데 그래야지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살도 좀 빠지고 아 훌라후프. 훌라후프가 우리 집에 있는 게 그거 아픈 거 있잖아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훌라후프거든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건 오랫동안은 못해요.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서가지고 스마트폰 만지면서 하다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분노의 막춤을. 정말 어? 아 내장 터질 것 같다고? 이나야 내장 파괴버거 먹어봤냐? 어 진짜? 그거 먹고 있나요? 마늘 에? 그 칼로리 폭탄 햄버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먹어봤는데? 고칼로리 버거 만 칼로리라고? 진짜? 그 만 칼로리야? 헐. 헐. 내가 이거를 지금 떡볶이 닭똥집, 새우튀김, 요거 먹으면 만 칼로리 안 될 것 같은데? 대마시아님, 팬가입해줄까? 해줘요. 만 칼로리 안 될 것 같은데? 와. 야, 나도 새우튀김 시켰다. 새우튀김도 파는 데가 있어? 새우튀김만 배달해주는 데가 있어? 돈가스집. 요즘에는 탕수육도 탕수육 집이 따로 있고 탕수육만 배달해준 데가 있고 닭똥집 어떻게 닭똥집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닭똥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아주 쫄깃쫄깃하고 펭글씨 색깔 바꾸라고? 무슨 색깔로 바꿀까요? 좀 어둡게 바꿀까요? 기쁜이님 개 이뻐요. 똥집이 예쁘다고? 예쁘게 생겼네. 응? 쫄깃쫄깃하고 살도 안 찌고 아 우리 이나크라님인가? 누가 새우튀김 먹는다고 했지? 우리 대마시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대마시아님 팬가입 정말 고마워요. 아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요렇게 콩으로 새우튀김 튀겨서 오는데 되게 많던데. 머리는 드심? 아니 이거 머리는 없어요. 머리는 없고 옹이는 오늘 뼈 비린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웅이는 오돌뼈가 되게 맛이 유명한 곳 아닌가? 웅이는 오돌뼈가 체인점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리고. 귀걸이 예쁘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귀걸이가 세모인데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다. 어? 왜 부족해 보냐? 아니, 안 부족합니다. 미친 부부 떡볶이. 아, 우리 태양마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요미 고맙습니다. 오돌뼈가 오돌오돌. 저랑 같이 드실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부천 빡빡이님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뼈 씻는 소리가 찰지네요. 이게 오돌뼈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응? 아니야, 머리 붙인 말이라서 그래. 민이민님 고맙습니다. 기승전 팬가입. 아니지. 닭똥집이 아니고 닭모래집. 오돌뼈가 아니고 오도독뼈. 이게 닭똥집이던데? 여기 보니까 닭똥집 이거 따로 있고 닭모래집이 따로 있던데? 신인상이 이나짱 합친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표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괜찮겠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후보에 올라간 것만 자체로도 정말 정말 짱이죠. 그냥 사투리 써봐요. 알겠어. 선비 멘트라니. 근데 물론 속마음은 근데 아무 현실감이 없어. 지금 현실로는 뭐 제가 신인상 후보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아미님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머리 붙인 말이에요. 네. 어? 아, 상금 받으면 잘 나기실 듯. 아, 상금 받으면 이제 먹방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겠지만. 라면을 이제 조금 줄일 수 있어. 아, 우리 무지개 송편님 두 개로 팽하이 고맙습니다. 당분간 편의점 먹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그래도 편의점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 IMF라고 또 너무 이거 티내면은 좀 슬프잖아요. 살이 마음 마음 곳에 아니야.
푸파 비제로 갔으면 시즌상 무조건일 텐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는 먹방 비제인데, 저는 근데 솔직히 푸드파이터 자주 한 편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꾸준히 먹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푸파 BJ보다는 먹방 BJ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 방은 왜 열렬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지금 우리 매니저가 다 열렬분이라서요. 햄채 몇? 10개요? 근데 진짜 예전에는 우리 방 열혈분들이 되게 자주 많이 들어오신 편이었는데 요즘엔 진짜 안 오시는 것 같아? 지금도 여자로서는 푸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일상이 푸파입니까, 여러분들? 귀염둥이님 안녕하세요. 아, 슬퍼. 자꾸 슬픈 얘기 자꾸 슬픈 얘기 좀 하지 마요. 어? 정말. 자꾸 그러면은 진짜 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진짜, 버거킹 버거? 와퍼. 와퍼요. 우리 설명충님이 진짜 정답을 말하셨네. 몇 끼마다 이렇게 드시면 길가에서 자야 합니다. 머쉬룸 드셔보심? 머쉬룸? 아니요? 아, 매워. 유나님 크림 떡볶이 맛있나요? 맛있어요. 그게 뭐야? 머쉬룸 버거? 버거킹에 새로 나온 거야?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크림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몽글 힐링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안 먹어봐가지고. 머쉬룸 아파, 그거 그냥 버섯 조각이 때려 넣은 거야? 아, 저는 좌우반전입니다. 좌우반전. 아니, 성영은 정강님. 왜 자꾸 김봉준 거려요? 뭐 어쩌라는 거지? 아까부터 계속 어? 도배를 하시는데. 송도가 인천 송도인가요? 네, 인천 송도예요. 매워. 아까 봉준님이랑 통화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 아닌데? 무젠스시 멸치님, 점점 아프리카 얼굴이 돼가네. 제가 점점 흑인이 되어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봉조님이 오늘 열혈 감댔는데, 그러게요. 깜깜 무소식이네요. 어? 잠깐만. 일단. 귀염둥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얼굴이 뭐야, 응? 아프리카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녹화 종료!